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에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지만 요즘에 이 법조인들 참 기가 막혀서 국민들이 이제 법조인들을 이제 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 이거 처음에 법조인의 이런 한 경우. 사람으로서 김만배의 영장 기각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네.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 구속영장 발부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거든요. 네. 네. 김만배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만 봐도 저희가 뭐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거의 형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단군 이래 최대 뭐이저뭐그 뇌물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뭐 구속은 당연히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형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때는 그 사람이 받을 형도 고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받을 형에 비춰서 당연히 그 형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봐서 네. 보통은 구속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을 어제 그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게, 아, 법조인들도 아무도 상상 못했군요.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상식으로 무조건 구속이다 그랬는데. 저도 아 드디어 김만배 잡혔네 네. 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사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도 문제지만 네. 네. 검사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짜고 친 고스톱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아닌데 검사가 정말 무능하거나 네. 판사가 또좀 이렇게 판단을 했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아둘다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판사가 네. 네. 네,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을 한게 문성관 네, 부장 무슨. 검사죠. 네. 그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피의자의 김만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김만배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경우는 그 형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그 범죄 혐의가 있냐라고 했을 때이 판사는 그게 소명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검사가 그 영장에 적시한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네. 그 입장에서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검사가 너무나도 무능하다. 너무 이제 검사가 좀 사전에 치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을 해버렸던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하죠. 검사가 영장에 그 김씨가 유동규한테 뇌물 5억을 건넸다는 혐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표 4억과 현금 1억을 건넸다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현금 5억이라고 바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수표 4억에 대해서 검사가 수표 추적도 안한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허술한 면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일부러 허술한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허술한 겁니까? 근데 일부러. 이거는 유동규 좀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예. 휴대폰 보시죠. 사건도 있잖아요. 휴대폰 사건. 그러니까, 예. 검사가 좀 이상해요. 예, 좀 이상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좀 많이 해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예.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휴대폰. 근데 이 검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도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네. 유동규 휴대폰 그때 압수수색 하러 갔더니 휴대폰을 창문으로 던졌다고 했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창문이 열린 적 없다고 했거든요. 무슨 그래서 뭐.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검사가.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들이 지금 같은 검찰이거든요. 이 검사 조사해봐야 되나, 이거? 예. 그 다음 사진 네. 띄워주시면 그때 그랬죠. 서울중앙지검이 네.
유동규가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주거지 내 외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거를 경찰이 하루 만에 압수를 했죠. 찾아가지고.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네. 밖에서 찾아가지고 하루 만에 압수를 했죠.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계속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검찰이 못 찾던 유동규 휴대전화를 경찰이 이제 하루 만에 찾았다. 네. 이거는 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 창 밖으로 던졌다고 했고, 네. 휴대전화를 경찰이 이제 8일날 확보를 했다 이건데,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의 그 압수수색이 정말 상당히 부실한 그런 수사가 아니냐라는 거를 완전히 입증을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검찰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일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그 판사가 기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도 찾아보면 비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 여러 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네. 다음 살펴 주시면 그러니까 상식 따위는 개나 준 법원이라고 하면서 그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김태규 전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판사님이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김태규 전 부장판사 지금 변호사하고 계시죠. 네.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라고 지금 아예 못 박았대요. 예, 그러게요. 예. 그것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염치도 없다라고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비판을 지금 이뭐 김태규 전 부장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법조계에서도 지금 이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성관 판사 이 구속영장 기각을 한 문성관 판사에 대해서 과거 판결을 찾아보니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김만배 그 영장을 기각한 문성관 부장판사는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사로 아주 유명한 판사 예. 맞다는 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2010년에 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그 위험성 있잖아요. 예. 뭐 뇌가 뭐 구멍이 송송 뚫리고 뇌송송 구멍 타기요. 네. 그게 10년간 뭐 잠복기여서 10년간 아무도 모르고 그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었거든요. 네. 2010년에. 그것을 이제 보도를 했던 PD수첩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문 부장판사가 다소의 과장만 있었을 뿐 허위 보도라고 할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 선고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때 지금 이 무죄 선고가 타당하냐라고 비판이 정말 그렇죠. 많았었고요. 그중에서 김순규 그 당시 검찰총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서 안타깝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의아한 판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는 그 문성관 판사가 또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2009년에 국법법 위반 이천재한테도 무죄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그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여를 한그 상임연대 통일연대 상임위 대표 이천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문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네.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런 법을 어긴다는 고의를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참석을 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북한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차량 공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네, 뜨거합니다. 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예.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여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런 목적은 없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판결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얼마 전에 가세현 체포됐었잖아요. 네.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이 판사입니다. 아,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문성관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가세연의 그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한 판사기도 하고요. 문성관 판사가.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김웅 그 의원실 압수수색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압수수색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문성관 지금 판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네요. 네, 김웅 압수수색 영장 판사, 영장 발부한 판사가 2010년 그 광우병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판사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결도 최근에 해줬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장제원 의원 있잖아요. 네. 국회, 국민의힘에. 아들 노예 구속영장 발부도 한 판사가 문성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 평소에. 예. 근데 왜이 김만배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냐, 이거죠.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이런 판사의 성향으로 봤을 때, 자기 편이란 얘기죠.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가세형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거기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면서 지금 김만배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남의 편이고, 장제원 아들도 남의 편이고, 이제 자기 편은 이제 기각이고, 남의 편은 다 잡아들이고, 그런 거죠, 뭐. 예. 김웅 의원실도 이제 김웅도 해버리고 남의 편 아니에요, 남의 편. 남의 편이고 내 편에 김만배는 따라, 법 논리가 아니라,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이걸로 그냥, 내 편이면 기각, 남의 편이면 구속. 그거죠. 그런 게이 그동안 이 판사의 판결을 보니까 예. 확 오죠, 그냥. 그니까 느낌이 그냥 확 온다는 확 겁니다. 옵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 구속영장도, 물론 검사가 좀 자초한 잘못도 있지만, 이 판사의 성향으로 봤을 때도 네. 기각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석연치 않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유, 징글징글해서 이건 법을 믿겠어요, 어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무슨 편가르기 법이니 이게 그는 자기 성향의 저 우파 성향의 저 판사가 누군가 알고도 뭐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제 의뢰인이 이 성범죄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좀 부인을 했어요. 네. 이 의뢰인이 이제 블랙아웃,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억이 사라지는 예. 침했어요. 그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었는데, 그 성범죄에 대해서 좀 그냥 그 수위가 뭐 높지도 않았어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게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바로 구속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소시민도 이렇게 바로 구속되잖아요. 소시민이니까 바로 구속되는 거고요. 김만배는 돈을 엄청 먹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그 관련돼 있으니까 구속을 못 시키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진짜 이런 걸 보니까 지금 구속 대신 예전에 그 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혼자 살다가. 네. 구속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네. 이런 아, 세상이 됐습니다. 에이, 개 같은 세상이에요. 안타깝네. 네. 그 안타깝습니다. 문성관 부장판사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출세를 하시는지 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